오늘의 메인 아이템은 바로 요것입니다. 모드버스 RTU를 활용하는 4채널 릴레이 모듈인데요. 모드버스 RTU 릴레이 요런 형태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똑같은 모양으로 된 거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두이노 자체는 RS485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RS485를 연결하기 위해서 MAX485라는 모듈을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여기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이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둘 사이의 통신이 RS485가 됩니다. 아두이노는 얘랑 통신하는 거고, 얘는 얘랑 통신하면서 궁극적으로 아두이노가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까만 색깔 이 부분이 DC 잭이죠? 외부 전원을, 독자적인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것은 5V 릴레이고요. 여기 배럴 잭으로 5V, DC 5V 전압을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보시면 터미널 블럭에 거꾸로 들고 VCC GND라고 된거 보이죠? 여기다가 핀 점퍼 케이블을 꽂아서 전원을 공급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쪽에 보시면 A라고 된 것하고 B라고 된거 보이죠? 요게 RS485 통신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쪽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원을 공급하고 RS485 통신 라인을 연결하게 된다면 아두이노가 이 4채널 릴레이를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두이노하고 이 485 모듈하고 먼저 맥스 485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둔 방향으로 볼때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 핀이 있습니다. 요게 VCC 핀이고 요게 GND 핀이에요. 아두이노에 5V 연결하시면 되겠고 GND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핀이 B고 요 핀이 A인데요. 이 릴레이의 A, B하고 같은 것끼리 연결을 조금 이따가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요쪽 핀이 RO라고 된 핀, DI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녹한다의 아두이노에 대해서는 RO핀을 이게 TX핀이니까 2번에 꼽습니다. DI핀을 3번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개의 핀을 묶어서 딱 쇼트를 시킨 다음에 13번에 연결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게이485 모듈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5V DC 전압을 공급해주면 되는데, 아두이노도 뭐 웬만큼은 5V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5V를 아두이노에서 뺏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전원 자리에 점퍼 케이블 두 개를 딱 일단 박아주시고, 485 통신 라인에 점퍼 케이블 두 개를 박아줍니다. 이쪽 부분이 전원이니까요. 플러스 VCC, GND 잘 맞춰가지고,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모드, 여기, 릴레이의 A라고 된 부분, B라고 된 부분 찾아내셔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통신 라인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끝이 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그 판매자한테서 제공받은 이485 릴레이, 4채널 릴레이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데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채널, 2채널, 4채널, 8채널. 채널이 가진 의미는 릴레이가 몇 개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4채널로 된 것을 구입을 했고, 그 다음 셋 어드레스. 어드레스가 디폴트로 01이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01이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 리턴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여기 매뉴얼에서는 MCU에서 485 모듈한 그 릴레이 쪽으로 보내주는 데이터만 공개가 되어 있고, 수신하는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뭐를 보냈을 때 뭐를 수신을 받는다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략 이 패킷을 던지면서 받아오는 데이터의 길이 정도만 체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던지게 되면, 11개의 값이 수신이 됩니다. 이 수신받는 데이터 길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받아오는 데이터의 길이를 미리 알아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485 모듈의 어드레스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현재 디폴트가 0x01로 되어 있는 거를 0x023으로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때 모듈 쪽으로부터 마스터에게 받아와지는 응답이 전체 길이가 11바이트 어레이로 날라오고요. 요게 이제 릴레이를 제어를 하는 거죠. 릴레이 넘버 0, 1, 2, 3, 4 쭉쭉쭉쭉 있는데요. 이거는 8채널 릴레이로 기준이 돼 있고, 저는 4채널 릴레이니까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겠죠. 여기서 요만큼. 0번째 릴레이를 온 하거나 클로즈드 하거나 개방하거나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온오프를 하려면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패킷을 보내고, 비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패킷을 보내고, 두 번째 릴레이를 쓰려면 이렇게 보내고, 이제 실질적인 릴레이 제어 방법에 관련된 패킷이죠. 요거는 8개 보내고 8개 받아집니다. 릴레이 오픈은 요거. 요 FF하고 요 00하고 차이밖에 없네요. 그럼 요게 00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노칸다의 모드버스 RTO에 먼저 리퀘스트를 담아야 됩니다. 리퀘스트 담고, 그 리퀘스트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이라고 쓰고, 그다음 받고자 하는 리스폰스는 버퍼에 담습니다. 버퍼 쓰고, 요거를 보냈을 때몇 개의 데이터가 리스폰스 되는지를 개수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메모해 놨죠? 8개가 날라온다. 그래서 여기 8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결과가 true라면, 이 자체가 조건식이 되는 거죠? 반환 값이 true, false니까요. 그럼 요거는 릴레이 on 시키는 패킷이었고, 1초간 쉬고, 한 세트 더해서, 두 번째 거는 off 시키는 패킷을 담겠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결과가 켜졌다가, 1초 있다가, 꺼졌다가, 1초 쉬고,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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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다. 이렇게 되겠죠? 제대로 됐다면. 보이죠? 이게 채널 1번입니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원격으로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아두이노가 받아오는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보내는 데이터가 그대로 리스폰스가 되네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켜는 겁니다. 1초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하나씩 끄는 겁니다. 하나씩 따따따따 켜고 하나씩 딱딱딱딱 끄고 켜지고 아두이노 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또 보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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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켰다 껐다 하는 것, 요 패킷을 함수화 시켜 보겠습니다. 작동 잘 되네요. 이제 플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립이라고 하는 것은 켜져 있으면 끄는 거고, 꺼져 있으면 켜지는 것. 릴레이의 현재 스테이트 대비 not의 그 결과를 반영을 해주는 건데요. 0번 채널에 있는 애만 계속 한번 건드려 보죠. 그러면 이첫 번째 채널에 있는 애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가 반복이 된다면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저 함수를 어떻게 쓰면 되겠다 한다는 감이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은 요거 타이머 유닛, 그러니까 1당 100ms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당 100ms. 그러니까 700ms라는 것은 단위가 유닛이 7이죠. 그 7이 여기 박혀져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255인데 1당 100ms니까, 그리고 25,500ms는 25초인 거잖아요. 25.5초니까 최대 25초 동안 지연을 할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네요. 한 3초 정도. 한30 정도 하면 3초겠죠? 3초간 켠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빨리 보내도 제가 인식을 하려나? 따다다닥 전부 다 4채널 다 3초간 켜라 라고 해두고,
10초 간격으로 루프를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다다다닥 켜졌다가 3초 뒤에 따다다다닥 꺼지고 그 과정이 10초에 한 번마다 벌어지겠죠. 2, 3, 딱 꺼지고 하나, 8, 또 켜지겠죠? 따라라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라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뭐 적절하게 동작을 하고 있죠? 켜졌죠? 꺼졌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릴레이가 켜지면, 요 첫, 채널 1이죠? 돌아가고 아두이노 가지고 RS485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좋습니다.